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제가 탈북을 하면서 사실은 탈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집을 나올 때 사실은 계획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외할머니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면 그 양귀비지요. 정말 이만해요. 크기가. 양귀비가 이렇게 하얀 백양귀비가 폈다가 이렇게 망울을 맺게 되면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본 게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그 뭐지? 면도날 갖다가 이렇게 싹 긋게 되면 이렇게 그 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렇게 받는 걸 봤어요. 또한 그것을 이제 다려가지고 이제 물을 넣고 크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만한 응고가 되게끔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된다는 소리를 이제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재배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가게 되면 산속의 깊은 곳에 이제 화전을 일구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심어서 재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다량으로 심어서 다량으로 생산 판매까지 제조까지 할 수 있고 판매 유통까지 가능하다.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을 때 저는 그 백양귀비 씨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이죠. 사건이 발단이라기보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약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들었을 때 뭐 헤라인인가? 그다음에 이제 뭐 코카인 뭐 이런 종류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외국은 그런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안 사실을 보게 되면 북쪽에서 거의 이제 마약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와서 21세기의 마약쟁이들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실은 북한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이제 그 다른 남자하고 자기하고 헤어져서 다른 남자하고 사귄다 해가지고 따라가서 이제 죽이고선 막 사체를 유기하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아는 친구가 저에게 구조 요청을 했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다가 며칠 뒤에 끊겼는데 이제 그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연락이 가다왔어요. 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의 사건을 제가 잠시 사건이에요. 사건이건 들어볼 건데요. 이 친구가 작년에도 한번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나 그런 사건에도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요청이라기보다 이제 쭉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또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근데 물론 작년에 통화가 됐던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지금 했는데 보니까 그런 사실을 말해요. 제가 여기 지금 통화 목록도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중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있어요. 예. 아기가 있는데 남자 아기래요. 근데 그 같이 있는 그 남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남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내종자도 아닌데 막 하면서 그 남자 아기에 이거 이런 걸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고추에다가 남자 아기의 그 가운데 그 거기 성기 부위에다가 막 이렇게 불 사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가만히 있었니? 그래서 난리를 쳤대요. 당연히. 그럼 그때 신고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신고를 하려고 보게 되면 핸드폰을 막 집어 던지고 부셔버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한심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 빨리 헤어져야지. 빨리 세상에.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지 않게 되면은 빨리 헤어져 줘야 돼요 이거. 와. 자, 이게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바로 이 사람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계속 얻어맞은 거예요. 계속. 아니, 너 작년에도 얻어맞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지 않았냐?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두 번째 또 그렇게 됐다. 자, 인간은 원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상대가 싫다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정말로 해가 될지 안 될지를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지하게 때려서 세상에 그 연약한 여자애를 때려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근데 사진을 막 저에게 막 찍어왔는데 정신 나가겠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몽고 반점 같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살이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그런 피부결이 아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알게 되면요 그냥 이제 뭐 약을 먹고 빼던가 아니면 약과 운동을 병행하던가 아니면 운동을 병행하던가 식단 조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이어트에도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이제 폭 줄어든다던가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심각하죠. 와 어떻게 지금 세월에 이럴 수 있는지. 그리고 맞아가지고 이 얼굴도 막 이게 잘 못 벌리더라고요. 이게 하악이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영상통화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니? 이건 진짜 그 남자 잘못만도 아니에요. 이건 여자들도 정말 잘못이 있는 게 자기가 그런 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각에 갖다 그냥 아주 얄짝없이 그냥 해버려야 돼요. 사람은 원래 뭐라 그랬어요?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러게 되면 정말로 내가 정확하게 절실하게 삶에 대한 그런 정확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절실하게 그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누구도 그걸 어떻게 못해요. 왜냐면 나의 습관과 그런 것은 이미 가정에서 이렇게 굳어져 왔다는 거죠. 부모들로부터.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한심했어요. 한심했어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여기 와서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과 한둘인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한심하다는 거예요. 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제 주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는데 요거 좀 심각하게 볼 상황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정도까지 되지? 막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하고 건전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도 시원치 않은 이 세상 정신을 바짝 차려보고 아주 눈 부릅뜨고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것도 좀 알려가지고 주변에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런 걸 당하고 있다 하게 되면 대신해서 신고도 좀 해주고 여러분 수수방관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피해가 늘어가고 그러면요 그 피해를 방관하고 구경만 한 결과는요 내일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 참사가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은 그 도움은 어젯날에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약 같은 데 빠져들지 않길 바라고요. 우리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힘내시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 사건이 좀 북한에서라던가 여기 와서라던가 좀 많긴 한데 이런 걸 앞으로 좀 더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겠습니다.